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모디알릭 비치에 와 있고요. 오늘 이제 학교도 끝났고 일도 마침 쉬는 날이고 지금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트레인 라인에 있는 비치에 왔어요.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딱 여기 딱 비치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딱 태우기 좋은 날씨라서 태우고 있는데,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화를 얘기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한인잡 조심하라 라는 경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거는 한인잡이라고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저도 한인잡 해봤어요. 근데 우리 데이빗 사장님 너무 좋았고요. 되게 쿨하셨고 까다롭게 굴지 않으셨고 시급, 법정 시급에 딱딱 잘 맡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피해야 할 한인잡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이게 한 3년 전? 네, 한 3년 전일 거예요. 3년 전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친구가 호주로 워홀을 왔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호주에서 아무런 귀여워. 안녕 애기야. 그 친구는 일단 호주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으니까 일단 한인잡부터 알아봤죠. 그런데 굉장히 일을 쉽게 구했어요. 최저임금을 지켜준다는 그런 곳이 있길래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잡게 되었어요. 그 일을. 그거는 글렌페리랑 호손 지역에 있는 일식당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하는 일식당이었고 새로 오픈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어딘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 사장이 아주 또라이예요. 저한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딘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일단 사장 부부가 하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부가 엄청 친절하고 우리 제 친구한테도 굉장히 잘해주고 최저시급도 지켜준다니까 너무 좋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일을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장들의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한 2주 동안은 트레이닝 기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조금 덜 주겠대요. 16불인가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준다고 했는데, 일단 제 친구는 경력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그냥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제 친구가 일을 할수록 그 사장들이 성격이 엄청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사장분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성격이 바뀌어서 제 친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장들한테 아,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노티스를 줬어요. 바로 관둘 순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일을 관두겠다라고 노티스를 줬는데, 근데 그 사장들이 바로 관둬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 다음 사장들이 돈을 받으러 오래 때까지 일한 돈을. 근데 그 돈을 친구가 일했던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시급이 채 10불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일단 첫 번째 최저시급을 지켜준다고 했다가 트레이닝 시급으로 바뀌었고, 또 마지막에 받으러 오라고 한 돈은 최 1시간에 10불도 안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저랑 저 친구랑 둘 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모든 법적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인터넷에서, 그러면 트레이닝 시급은 이 정도가 맞고 나는 이 정도가 맞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너는 일을 제대로 못했고 와서도 도움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 시급이 적당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도 솔직히 많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겠다, 문자 카톡으로는.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에 저랑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저도 실제로 제 친구 거기서 일할 때 가본 적이 있고 사장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사장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막 음식도 공짜로 주시고. 그래서 아,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같이 갔죠.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때가 마침 그 식당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오픈 전까지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 때도 없을 때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자 사장이 문을 다 닫고 우리를 완전 구석탱이로 몰아앉히는 거예요. 벽 쪽으로 몰아서. 그 다음 뭐 어디 그 사장이 앉은 곳은 우리가 도망 나가지 못하는 그 곳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면서 하는 말이 제 친구한테 왜 네 남자친구 데려오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 친구 데려왔다고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무슨 남자친구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너 쟤 데려왔잖아. 아예 남자친구도 데려오지 그랬어?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가 왜 돈을 그만큼만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일도 진짜 못하고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러면서 엄청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그 사장님 기대 못 미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줘야 한다. 그거를 그 사장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페어워크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이 완전 콧방귀를 치면서 야, 신고해. 리포트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 신경 안 써. 왜냐면 본인들은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알바생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돈을 그지같이 줬던 적이 많은데 그렇게 신고를 당했어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싸가지 없게 말한다면서 주먹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우 싸가지 없이 이런 식으로 한 대 칠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티는 안 내는데 무서웠어요. 생각해봐요. 다 큰 어른이 남자 어른이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해. 무섭잖아요 솔직히. 자존심이 있어서 무서운 척은 안 하고 짜증나.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일단 여자 사장도 주방에서 다 듣고 보고 있었고 근데 여자 사장이 제재하는 끼는커녕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고 남자 사장은 젊은 여자 두 명한테 손찌검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냥 똥은 피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냥 그러고 얘기를 끝내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무슨 카카오톡이랑 이런 거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해석을 해가지고 페어워크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시급을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으러 갔을 때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페어워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글에다가 그 일식집을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평점도 엄청 높고 장사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두 사장들이 원래는 시티에서 한국식 빵집을 소유를 했었어요. 그때도 뭐 동남아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그런 한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시급을 진짜 쥐꼬리만하게 준 거예요. 막 11불 12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악명이 굉장히 높았고 또 어떤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서버부 지역에 한국식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일식집을 오픈을 하면서 그거를 다 빵집이나 카페 이런 걸 다 인수를 하고 그 일식집에 집중을 하게 된 건데 인성이 그따구 해요. 네. 물론 한인잡 사장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악마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인잡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이 잡에 대해서 이 식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냐면은 뭐
그 지역 오픈 카톡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익명이니까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제가 말한 식당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왜냐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계정이 약간 의심스럽다, 막 그 사장이 스파이짓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식당이 아직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고, 그 사장들이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고 아무도 피해 입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그쵸? 왜 같이 한국에서 와서 타지에서 일을 하는데 꼭 그렇게 등쳐먹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아, 몰라요. 막 쌍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순 없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